지금보다 네. 조금 더 빨리 돌아야 돼. 서브넣고 네. 공격 잡을 거잖아요. 네. 조금 더 힘있게 돌아요. 그리고 네. 내렸다 올라오는 스윙 속도도 조금 더 빠르게 올라와 보세요. 네. 맹공 드라이브에서 잘 안 되는 게 네. 뺐다가 네. 여기까지 스윙이 들어오긴 하거든요. 모든 분들 여기서 이쪽으로 다 들어오는데 다들 보면 이렇게 조금 둥글게 그려지는 포물선이 약간 없어요. 네.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막 빨리 들어오려고 하다가 공을 네. 회전보다 빨리 이렇게 치는 느낌이 많거든요. 네. 조금 더 기다려서 내 그러니까 공을 조금 더 굴려서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걸어보세요. 네. 맹공에서. 네. 집어넣고 있잖아. 네. 돌아서 이렇게 집어넣지 말고 네. 자신 있게 걸어요. 자신 있게. 잘 뺐다가 팔로만 네. 빨리 들어오지 말고 네. 몸 같이 빼잖아요. 같이 뺐던 거를 천천히 같이 들어와요. 천천히. 네. 네. 이게 스윙 커지게 하면 몸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걸 크게 하지 말고 내 옆구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커지게. 네. 그리고 동시에 좀 같이 썼으면 좋겠어. 네. 다리랑 팔이랑 같이 갔다가 같이 돌아오는 걸로. 그리고 네. 시선도 네. 공을 조금만 더 보고 쳤으면 더 좋을 것 같아. 네. 응. 이게 자꾸 앞만 봐버리면 나는 뺀다고 뺐는데 자꾸 이쪽으로 빠지면서 붙으면서 빠져서 힘도 많이 들어가 버리고 네. 빨리 들어가 버리고 네. 조금 더 공 더 보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쳐요. 네. 서브 넣고 지금 뭐 할 거예요?
서브부터 할 거예요? 아니요, 서브. 옮겨갈 거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서브 넣고 준비가 네. 바로 내가 공이 어디로 와도 공격 잡을 수 있는 자세가 딱 나와야 되는데 네. 서브 넣고 준비는 하는데 뒤로 네. 찍어버려요. 그럼 자꾸 늦겠죠? 네. 돌아서서도 또 찍어버리고 네. 앞으로 튕겨나갈 수 있게 네. 빵 쓰면 바로 뛰어나가듯이 네. 준비 서브 넣고 준비하면 공 오는 거 보면 바로 틀어야 돼요.